이제 앞으로 세워질 겁니다. 성막도 없어졌어요. 언약궤도 어딘지 몰라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새 언약에 보면은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디에 거주하신다고요? 그 우리의 마음도요. 성막 패턴 내고 늘 우리는 성막의 패턴을 따라서 예수아를 섬기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휘장이 찢어질 적에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오일을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성막의 모든 자료 그것이 전부 예수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9편 13절에 우리의 몸을 지실 적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여기에 조직하셨나이다. 히브리 말로 사칵. 여기 보면요. 사메 카프 여기 뭡니까? 카프 소켓. 사칵. 이 발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칵. 이 목에서 나오는 가르침 받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그 자체가 뜨개질을 해가지고 뭐 털실로 뭐 토롯을 만들어 짜는 겁니다. 엮는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조직하세요. 성막 지을 때 뭐를 전부 정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꼬아서 만든 걸로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육체를 만든 겁니다. 예수가. 또 오늘 이제 두 번째 제목이 되는 백후대. 여기 보면은요 출애굽기 35장 22절에 나온 말인데 여기 이제 성막 기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단한 기구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9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2절까지는 에봇 흉패. 여기 이제 흉패가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이게 판결 흉패입니다. 근데 여기에 열두 보석이 있는데 열두 보석에 들어있는 모든 그 돌의 이름 쪽에는 뭐가 쓰이냐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이름이 있습니다. 대지사장 열두 지파의 이름은 가슴에 안고 이건 뭐 오늘 마음에 감동된 자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에 정말 원하는 자들 그 심령, 근데 대제사장의 심령에 열두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과 11장. 예수님께서 흩어진 열두 지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놓으셨습니다. 무엇이? 메시아의 미션, 메시아의 태스크는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덟 지파를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오늘 모고 봐야 해요. 모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의 그 이름을 대제사장이 있는 한결 흉패 속에 집어넣고 양쪽 견장에도 불어넣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 보니까 열두 분이 있습니다. 열두 분의 이름마다 전부 열두 지파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아께서 오실 적에 미리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아께서 어떤 왕으로 어느 나라의 왕으로 오신다고요? 야곱의 집에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겠다. 야곱의 집, 야곱의 열두 지파.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에는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40장 33절로 오늘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이제 21절에 보면은 38장 21절에 보면 페프레가 나오는 말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내어 레일 사람이 쓴 제로의 물먹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타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마를 모세의 명대로 성막 건축을 위하여 레위 사람들이 쓴 모든 재료의 품목을 계산하는 그 책임을 가졌고 토라에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품목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이타말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시고 계산하시고 뭡니까? 종말의 일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 앞에서 전 세계 흩어진 열두 지파를 모으시고 우리가 몸으로 행한 대로 뭘 한다고요? 계산하십니다. 상급 신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여한 사람들이니까 정성을 다해 금 가지고 은도 가지고 털실도 가지고 해서 이 페프데이 계산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히브리 말로 오늘 이 계산하다 페프데이의 원 언어는 파카트입니다. 파카트. 그런데 이 파카트는 원래가 참석하다, 소집하다, 수를 세다, 계산하다, 회계사입니다. 회계사. 인컴텍스가 이제 4월 30, 15일날 끝나는데 예, 계산하지 않습니다. 1년 작년에 벌었던 모든 걸 계산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 그런데 이 페쿠데이의 원어인 바깥에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권고하다, 돌보다. 이 토라에서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50장 2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개역 성경에는 권고하시고 당신들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한 말은 400년 포로 생활이 끝난다. 이걸 예언했지. 그래서 애굽 생활에 애굽의 종 생활의 종식을 알려주는 열쇠가 되는 말인데 이게 권고하다. 예수와께서 권고하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 뭐 의미합니까?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님께서 이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충성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계산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토라를 통하여 가르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됩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16장 15절이죠 민수기 그리고 로마서 14장 12절에는 이 페쿠데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Give an account. 직고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패라고를 통하여 토라를 가르치셨어요. 이 페쿠데이를 가르치셨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라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면요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는 것보다 세마라 오늘 성막을 여야 전부 가져온 모든 복품을 이타말이 계산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이하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계산하는 날이죠. 또 빌립보서 4장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여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하시리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선물을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선물을 가져온 자들을 도와주기 그 다음에 이제 성막 건축이 나오죠. 40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16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동안 성모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런데 왜 그렇게 나온 게 자꾸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히브리 이 토라 원문을 읽을 적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같은 말이 나옵니다. 성막지란 말이 수십 번 나오는데 40절에 또 나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이렇게 지라 하는 명령이 있어요. 지시사항이 있어요. 그게 토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이것을 슈마 들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하라. 이게 슈마입니다. 이 그대로 행한 내용이 40장의 내용입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충성스럽게 모세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어떻게 모세가 성막을 세우는데요.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주역기 40장.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 도라를 지키라. 그 말.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시하신 그대로 명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충 통계만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27장 18절에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포 장애권은 곧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심이요 이게 성막 전체는 1500평방규빗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는 총 2000규빗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는 총 1000규빗입니다. 이 숫자도 달라요. 성막 전체의 300규빗 이것을 5로 곱하면은 1500이게 해서 1500평방규빗인데 모세부터 예수아까지 성소가 총 2000규빗인데 예수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2000규빗 그 다음에 지성소 이는 1000규빗인데요 예수아께서 오시면 메시아 왕국을 천년 동안 가르치고 증거계를 또 성막에 넣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40장 20절에 그가 또 증거판을 괴석에 넣고 채를 괴에 꿰고 속죄소를 괴 위에 두고 또 그 괴를 성막에 들어놓고 장을 드리워서 그 증거계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해막 보편에는 떡상입니다. 떡상. 떡상이 어디냐면 딱 들어가면 오른쪽입니다. 왼쪽은 뭡니까? 메노라. 그대로 스트레이트는 뭡니까? 분양다. 그 휘장을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노수로 만든 제단이죠. 그 앞에 있는 물두멍이 있죠. 그래서 제단 물두멍 여기 지금 떡상입니다. 그래서 그가 또 회막한 성막 북편으로 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그 상에 떡을 친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됩니다. 이 떡은요 매질 가래. 하나님께서는 신선한 떡을 꼭 12개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남편에는 등대가 있죠. 메노라. 40장에서 그가 또 회막한 곳 성막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25절에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대로 슈마 지시하신 걸 그대로 따라서 했다는 것을 도라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단입니다. 26절이죠. 40장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한 장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차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반복입니다. 번제단 40장 20절 또 그가 또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리라. 반복. 이 토라는 반복. 1년에 토라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쉐미니 아스레스부터 스니카 토라에서 다시 배를 시작합니다. 반복. 맞습니다. 반복. 이래서 히브리어도 배웁니다. 히브리어가 반복하면요. 금방 배우죠. 물두멍이죠. 아게요. 40장 3절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사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을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탕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주님께서 반복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인들의 거울로 만든 노, 물두멍 38장 8절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라 했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래서 여인들이 매일 거울을 보면 남편을 위해 단장하듯이
노스로 만든 물두멍은 신랑댁에서 예수를 만나기 신부들이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씻어서 신랑을 만날 준비를 하라. 그 교훈입니다. 이랬더니 이제 34절에 그때서야 야훼 하나님께서 만족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명언을 계속해서 그대로 때문에 드디어 43, 34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쉐키나 영광이 성만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오늘 보라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처럼 토라에서 주신 지시한 사항을 일단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쳐. 그리고 그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것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자원하는 심령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거워서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전에 나타나시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 앞에 속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출애굽 공부를 마친 여러분을 먼저 마잘토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시몬 이름 바이에라 나타났으니 보 들어가라 베샬락 보낸 후에 이트로 미시파틴 율레 테루마 예물 테사베 명하여 키티사 자주제 조사할 때 오늘 바야케 모고 페크데이 계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게 하여 여기에 히브리 말로 카삭 베닛 카세 강하고 강하십시오. 이 토라의 말씀으로 큰 힘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샬롬입니다. 예브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신마레카 야이 아도나이 바나바 엘라카 미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바 엘라카 베야삼 레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마셈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